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일하는 오늘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데, 예, 바벨론 나라에서는 그 유다 청년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누가 왕의 사람, 식민지를 통치하려면 그 나라 정치 모든 것을 정신 문화를 배워가지고 지배하려면 이 다니엘을 자기들 사람 만들려고 만들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지배할 계획으로 데려간 거예요. 발 끌려갔는데 무슨 일이냐면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예, 특별히 대접하고 잘 먹여주고 키워줘가지고, 예, 바벨론 그 왕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왕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나라를 통치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에 드린 제물을 안 먹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너 때문에 우리들 목이 더럽겠다. 고기도 좀 먹고 얼굴도 윤택해야지. 너희들 초췌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하고 오니까 여기 참 지혜롭게 그러면 10일 동안만 시험해보자. 시험해가지고 채식만 할 테니까 누가 얼굴이 좋은가 보자. 이게 지혜죠. 무조건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해봐야 뭔 일이 안 풀려요. 상대방도 환관장 그러면 너희들은 신앙이지만 내 모가지 떨어지라고 하냐. 내 모가지 너 떨어지지 말든 나는 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 입장도 안다. 네 모가지 떨어지면 안 되지. 너희들도 그러니까 너희 좋고 나 좋고 한번 그 길이 있다.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고집불통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입장도 배려하고 그래야지. 뭐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자고 이 지혜롭게 딱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얼굴이 더 좋아. 고기 먹으면서 더 잘, 더 살쪄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죠. 예, 근데 이 1차 시험이 하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는데, 여기서 17절 가실게.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르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보세요. 처음부터 환상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1차 여기서 합격해야 되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신이 안 먹겠다고 나는 깨끗하게 걸어 살겠다고. 적어도 이제 이게 중학교 시험 합격해야 되거든. 중학교 시험 합격하고 나니까 이런 환상 꿈을 해석할 지혜를 준 거예요. 처음부터 안 줘. 오늘 적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합격을 해라고. 합격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려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누군다 왕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여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라. 왕이여, 말씀만 하셔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맞혀. 그래갖고 해석해. 그냥 술사 박사들이 난리가 나. 왕이여, 뭐 말을 해야 해석을 하지요. 너희들 내가 알아. 꿈 얘기하면 너희들 이연령 비연령으로 둘러 붙여갖고 해석을 뻔해. 내가 뭔 꿈을 알아맞혀? 못 알아맞혀? 내 꿈 꾼 거 알아맞혀. 그래갖고 해석을 해. 그럼 다 죽여버리대. 와, 벌벌 날려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 꿈을 꾼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들 다 사기꾼들이요. 너희들 전부 뭐 술사 박사들 말쟁이들이구만. 말쟁이들이 뭐 너희들 영어세계 아냐? 왕이 똑똑해. 사람이 똑똑해야 되겠더라고.
똑똑해야 됩니다. 정말로 뭘 알아야 안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어? 근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 다니엘도 그 무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요 왕이요 이제 시간 좀 주시오. 시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아리오가한테 중간 사람한테 장관이 말해요. 아유 시간 좀 달랍니다. 그리고 네 명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 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환상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보여줘야죠. 딱 가세요. 왕이요 왕이요. 왕이 이런 이런 꿈꿨죠. 큰 신상을 보셨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열 발가락이 있는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부서갖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죠. 깜짝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셨죠. 해석을 딱딱딱 해버려. 그 해석을 지금 왕의 나라가 정금 나라인데 금이요. 근데 메대 바사 나라 나와 양 어깨로 나가 두 나라가 나누죠. 헬라가 허리로 통일시켜 로마 양 동물 와서 두 다리가 나눠져 열 발가락이 옵니다. 마지막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알아맞혀갖고 해석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꿈을 다 보여주고 진짜 너희들 어떻게 하냐. 와 대단하다. 행복.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버려요. 총리. 이 총리 세우려고 요셉도 그 바로한 꿈꾸게 만들라고 총리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마음대로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아침에요.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네, 하나님이 다. 그리고 사사카 메사카 아벳느고는 이제 네 명, 세 명 친구 데리고 와요. 각 도지사로. 도지사로 정권을 다 장악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유다 나라가 맨날 우상 섬기니까 근데 바벨론 전 세계 통치한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이 와버리고 막연게 하나님 침략이 갖고 싹 쓸어. 그래갖고 전부 우상 숭배 사람들 전부 망하게 만들고 끌려가갖고 이제 전 무대를 전 세계 무대로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증거를 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 너희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은 신이다. 확실히 맞네.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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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무릎을 딱 꿇기만 돼.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딱 세워줘. 다니엘이 멋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세요. 이게 모델 인간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다니엘이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싹 보여줘 버려. 그냥 싹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고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몰라. TV도 없는 시대라. 그러니까 전체 앞에 이렇게 보여줘야 돼. 왕 앞에서. 이게 전 세계가 진짜 너희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 진짜 신은 신이다 하고 막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꼭 시험을 줘. 처음에 열체 시험 있죠. 그거 안 하면 죽죠. 여기도 지금 꿈 해석 모두면 다니엘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오늘도 그 시험이 온다니까요.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 못하면 죽어. 여러분 시험이 오죠? 시험 합격해야 실력 있는 사람은 좋아. 실력 있는 사람 시험을 자꾸 기회를 줘야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갖고 인류대 가지지. 그게 알아주잖아요. 공부는 죽으라 해갖고 다 만점인데 시험 볼 기회가 없어. 그니 저 사람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요 꼭 어떤 꼭 믿음의 시련이 와요. 시험이 와. 진짜한테 딱 공부나 전자적 모든 거 100점 맞아 자신인데 시험을 볼 기회를 안 주네. 그러면 답답하죠. 공부 못한 사람은 시험 없으면 무서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만 오면 아이고 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 앞에 점수 달 찬스가 왔구만. 찬스 기회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시험 와요. 풍랑이 와요. 항해라니까. 배 타고 가는데 바다 왔죠? 파도 치는 거, 바람 부는 거. 바람 불고 바다 치는 것이 바다지.
어차피 인상 시험 온다니까 날마다 사는 것이 인생 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돈 벌고 쉽지 않아요. 날마다 가정생활요 마귀가 남편 아내한테 막 들어와요 배에서. 그걸 저 이기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고 영성이 있으면, 영성이 없으니까 우리 영싸움인데, 영싸움 세상에 돈 있으면 이겨요. 돈 싸움이니까. 우리는 이 마귀는 돈 갖고 못 해봐. 이거 악령은 이것은 영싸움, 영싸움.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주문. 이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해답이 다 나왔잖아요. 얻었어. 그게 다 이렇게 합격을 싹 해버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 다니엘을 더 높여주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또 시험이요. 더 높이려고. 근데 누구 왕이 착각을 해요. 금신상을 만들어. 왜? 머리가 금이었거든. 왕이 머리가 금이었게. 그래, 내가 금이냐? 정금, 정금 만들어라.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듣나게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느바서 왕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영접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높여주니까 그래, 내가 금이다. 내가 머리다. 그렇게 좋아, 기분 좋고. 그래, 내가 금이야. 건신상 만들어라. 나한테 절어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여러분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 안 믿는 거예요. 껍데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진짜다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요? 너희 하나님 진짜라 해놓고 다니엘을 높여주기로 하고 그 지혜 총명을 사용해서 정치 잘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신이다는 거예요. 그럼 신이 하나야 돼. 지가 또 신이 돼? 이거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믿어. 나 교회 다니게 몸만 왔구만. 몸만 왔어. 나는 이렇게 낮에 쑥 보면서요. 저분이 지금 부인 따라서 옆에 앉아있는데 애비를 안 데리고 있구나. 다 보여요. 가짜네. 아직 못 만났네. 5년, 10년 그렇게 다닌다니까 남자들이. 주여 삼창도 못 온 사람들은 나 가짜라고 봐. 미안하지만. 어색해서 못 옵니다. 죄아주여. 뭐 죄아주여 듣기도 싫고. 빨리 머리 끝내면서 그 아주 아내가 복가상 함께 나와 앉아있는 거지. 주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그 지옥 가는 거요. 우리 성도 다 천국 가야 될 건데 난 그 안타까워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알아요. 아이고 저 가짜인데. 가짜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세요. 맨날 지옥도 불 속에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구만.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안 가야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사냐 죽냐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혹도 가고 시험 안 주면서 아예 알고 중에 까불라 보야 돼. 그 시험 준 것은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불 속에 내야 정금 만들라고 가짜를 진짜 만들라고 시험을 준 거예요. 시험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험 없으면 연단 달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물러요. 강하지 못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영이 강해. 그래서 고난 시험은요 영의 힘줄이요. 근육 운동이야. 근육 생기 운동 안 하면 절대 근육이 안 생겨. 기도하고 견도하고 막 몸을 그래서 영이 강해. 영의 힘이 와요. 기도하는 영의 힘이 안 와버려. 절대 안 옵니다. 아, 그러면 죽은 신앙 돼버려. 그러니까 고난 유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시험이 왔어요. 아이고 이제 또 금신상 해놓고 그것도 또 절을 하라고 하네. 못하죠. 그 사대가 아베는 거 못 안다고. 다니엘도 안 했겠죠. 이렇게 다 버텨내버리니까 왕이 화가 나고 뭐하시 하네.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자, 한 번 기회 줄 때에 너희가 나한테 절 안 하면 저 풀무 불 속에 넣겠다. 일곱 배나 뜨겁게 놓고 이제 그 또 시험이 왔네. 아유 좀 올 꼭 우리가 좀 살만하고 한숨 쉴만하면 좀 편하게 나왔다가 또 한번 뒤집어놔. 또 한번 뒤집어놔. 풍랑 이래야요. 바다가 풍랑 이르거든. 풍랑 이래야 바다 확 뒤집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정화돼요. 지금 바다 이렇게 쓰레기 오물 요 대소변 처럼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해변까지 전부 그것들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포도나 파도 쫙 꽉 뒤집어놨고 싹 깨끗해. 그래야 바다 깨끗해지. 내 인생에 풍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고 누가 또 주님 앞에 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시험 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 자 왕이여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왕의 예, 불 속에 넣어도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답답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내도 우리는 왕의 신하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무엇이었지? 더불어 근데요 그 세 사람 끌고 간 군인들이 찾아버렸어요. 그 불살이 확 올라가가지고 불 속에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야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다.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불 속에 꽁꽁 묶었는데 불 속에서 다 놀고 돌아다니고 앉았네. 그래서 네 사람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신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랬다. 불 속에서 하나는 안 타져요. 믿습니까? 뜨겁도 안 해. 하늘 전능하셔요. 불 속에서도 자유롭다. 근데 묶은 밧줄은 다 잡으러 불 속에 돌아다니니 왕이 깜짝 놀랐고 사드락 가면서 가베 누구야 나와라 하고 나와. 그리고 물어보자고 너희 하나님 진짜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만조 백관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보이려고. 근데 누군가가 다니엘이나 사드락에서 아벤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 좀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를 쓰시거든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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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주세요. 살려봐주세요. 돈 없어 못 살겠어요. 돈 벌어서 그러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겠어라. 물을 닦으러 그러니까 이 가짜들 때문에 그래서 다 더 높여줘. 이게 지금 계속 시험은 얘기 시험을 뭘 얘기해? 기도를 다 얘기해. 전부 기도를 다 얘기해. 전부.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고 빼놔놓을 줄 알았더니 정권이 또 바꿔졌네. 예. 그래서 메대 파사 나라가 갔어요. 바벨론 뭐다. 거기서 또 다리왕이 나가고 있는데 다니 워낙 명철하니까 총리 셋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설 틈을 찾는데 뇌물 먹었는가 아무리 들어봐도 뇌물은 안 먹고 있고 어떻게 잡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 왕이 왕이요 앞으로 한 달 이내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적을 높입시다. 왕 자기 높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라 왕이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다 알아. 알고도 예루살렘의 창문을 딱 열어놓고 지금 엿보고 있거든. 잡으려고. 이럴 땐 좀 지혜롭게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엎쳐서. 딱 창문 갈아놓고 하나 아시지라. 중심 보시면 어쩌겠어. 내가 그래도 총리를 해야 우리나라 살리지. 이럴 때는 좀 하나님 좀 봐주시오. 이게 창문 딱 열어놓고 볼라만 봐라. 사적으로 들어가대. 여기서 단일로 기도만 끊으면 이 나라는 마귀가 쭈물도 끊으면 울컥 삼켜본다. 단일 너 때문에 못 해보겠다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만 여러분 너 하나만 달아도 되어요. 지금 달아야 돼. 그래서요 이제 단일을 잡아버렸어요. 왕이 이것들 도장 왕이 왕이 아침 저녁까지 왕이 고민해요. 이거 나쁜 것들 단일 사랑하는데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저것들이 모함했구나.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 딱 찍었는데 아이고 그것들이 아침부터 왕이여 왕이여 점심부터 왕이여 왕이여 오이 또 왕이여 왕이여 왕의 법을 변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아이 계속 성가시게니까 왕이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을 할 수 없이 왕이 왕이 해름 돼가지고 아이고 이 나쁜 것들 그러나 어쩌겠다. 법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 깨 넘어갔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라. 그래서 사자가 넣어버렸어요. 넣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사자에 꽉 봉해버렸어요. 못 물어요.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밤새 왕이 잠을 못 자요. 이게 진짜예요. 안 믿는 왕도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새벽에 뛰어와서
왕이 울면서 다니엘이 죽었을 것 같은데 혹시 살았을 사신 하나님의 영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고 밤새 잠 못 자고 여러분요 사장 불신 사장도 나 때문에 너희 하나님 진짜라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아 사람들 인정받아야지 그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제일 잘하고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아니요 왕이 꼼짝 벌벌 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까 그래갖고 다니엘 모함한 사람을 전부 잡아줘라 사자고 넣어버려라 뼈까지 으슬면 그 사자가 이마다문 사자가 아니요 그냥 다 삼켜버려 깨끗이 그 다음에 정책이 더 좋죠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다니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전세계에 통보해라 이게 무슨 계속 시험이 오면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높이고 저 사람은 좀 망했고 세방살이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행복원에 그것도 복음이에요. 나는 대구 같은 집에 사는데 행복이 없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재밌냐 나랑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안주기 특별세배기도 너무 재밌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뭔가 주위 사람에게 보여야죠. 계속 시험이 온 거. 시험을 합격해야 아 인정을 받잖아. 무슨 일 계속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한 90 돼가지고 이 나라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을 계속 세 주 동안에 금식 절식 기도를 너무 늙어갖고 금식은 못해. 그러니까 그 마른 떡 조금씩 먹으면서 그러면 근데 응답이 와요. 그래서 다니엘아 첫날 네 기도가 응답됐는데 바사국군 마귀들이 막아서 인자사 왔다.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기도요 끝까지 해야 돼. 마귀가 다 막고 앉았어. 그래서 통성을 기도하세요. 주삼창하세요. 금식하세요. 막 또 눈 가만히 감고 있는 사람은 잡념 모으고 있어요. 뭐 모으고 있어? 잡념 어저께 이런 일 저런 일 이 생각 저 생각 묵상기도 좋아하시네 아니요 거의 안 돼요 안 돼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가면 돼요 비행기가 한번 이륙을 하대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거든요 막 달려가가지고 400km 이상 달려가야 비행기가 뜹니다 근데 그때 연료를 그래서 이 공중 올라갈 때가 올라가 힘들거든요 올라가버리면 그 다음 잔잔해 가요. 조용히. 그때 기도가 이제 조용한 기도가 돼야 돼. 일단은 야, 저 회개하고 막 박수 주겠고 왜 그러냐면 영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렸어. 육이 혼이 꽉 싸갖고 있어.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을 이렇게 열려줘야 되는데 육은 안 죽고 그래서 영, 육을 죽인 것이 금식이요. 혼을 깨뜨려야 돼.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나오는데 깨뜨린 것이 고난이요. 야구 야폭강에서 건너가냐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왕보고 하나님 이제 이런 단계 그때의 기도가 상달돼요 다 여러분 기도 올라가봐야 픽픽픽픽 중앙에 다 위에서 탁탁탁탁 다 막아요 제가 그래서 합심기도 오고 전화기도 오고 자꾸 둘이 같이 해라 그 말이 해 딴 생각 못 옵니다 같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전화기도 아이고 은밀한 거 은밀하게 하라겠는데요. 은밀하게 물론 자랑하지 말란 뜻이지. 합심은 더 좋지 않아요. 나 잘 기도하니 그런 거.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몇 시간 하더라 기도놓고 창피하더라고 목사가 몇 시간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 뭐요 그게. 10시간 기도도 하나 응답 안 올 수 있는 건데 한 시간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을 했다면 나는 창피한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많이 되더라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실 기도. 어쨌든 기도사 능력사. 마지막 때에 다 들리려고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똑같이 일치되는데 얼마나 연기를 다 뚫어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3절에 제 인자는 궁창에 빌까 집이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이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목회만을 쓰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회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다니고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는데 근데 그냥 웬만하면 다 종합하면 이해 쓸 것이 없거든요. 근데 불합격이 많은데 아니래. 예수님이 그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목사들이었거든요. 이 독사자식들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면 그럼 어쩌겠어. 정말 그럴 일이 온다니까요. 너희는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이 둘 다 고생 빠진다. 바리새인들 성경 다 외웠어요. 근데 뭐라 하겠냐. 근데 얼마나 책망합니까. 외식한 자들이라. 응? 너희를 교인하는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 너희도 지옥과 다 지옥과 된다. 저 교회들이 성령이 없고 성령 없이 회개가 안 되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껍데기 신앙이요. 악한 귀신들이 몸에 다 들어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솔직히 보면서요. 11조 안 해. 분명히 지난번에 김대중 뭐 11조는 지옥 간다겠어. 난 그때부터 근데 그대로 내가 설교를 주일날 딱 해보면서 그랬는데 못해. 살짝만 해. 나도 삽근되고 있어 지금. 말도 못하고 살아. 성경 근거 다 있어요 지금. 그니 어떻게 또 어떤 유튜브 들어가면 11조를 하지 말라고 목사가 설교해놨어. 얼마나 좋은가 말라. 그런 게 다니면 마음도 지금 편하게 해주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 그게 나는 고민이요. 아버지 내가 성도 하나 떨어질까 벌벌 떨리는 목사인가. 진짜 가르쳐갖고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신학생 싸움 붙으니까 더없이 똑같은 싸움이 붙었잖아요. 또 서로 잘났다고. 근데 이 양이면 좁은 길 걷고 십자가 걸어간 것이 안전한 것이요. 아니 누가 더 좋은 것 같겠어. 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걷고 원칙도 산 사람이 더 확실하지. 에? 편하게 쉽게 한 것이 좋겠냐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모친 더 사랑하면 자식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지금 그런 설교 오면요 교회 다 떠나버려. 어? 부친 장사계에서 죽으냐 장수창 너는 따르라. 아, 장례식도 못 따르라게. 물론 강조한 거지만 주님이 원하는 원칙 정확하게 원칙대로 삽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하세요. 특별기도 이것도 기도의 맛을 붙인 거지. 특별기도 때만 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맛 붙잡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가 잘 나오면 내가 잘한 거이고 똑같아. 이때만 나와. 그러면 내가 맛을 맛보기를 잘 주면 사거든요. 옛날 여장서에 맛보기 주거든. 그 맛있으면 사보잖아요. 저는 여기 맛보기 주는 거예요. 맛보기. 아멘. 이번에 맛보기 맛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못 가. 미안하지만 어쩌까 가게 하려고 몸부림 치고 했어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서울대 360점 맞았는데 300점 맞으면 된대. 가짜들 다 떨어져 누가 책임지냐고. 지옥 가갖고 자기 목사 지옥에 있네. 가만 두겠어. 난리가 나지. 너 때문에 정확히 안 가르쳐갖고 나도 지옥하고 너도 지옥 갔다고 모가지를 뜯어볼 거야. 저. 이렇게 또 쌍스러운 말해서 미안한데 아이고 지옥 뜯어버리지 않겠어. 불속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가지고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계속 등글이 긁어주고 계속 아니 잘못하면 각 찢어버려갖고 수술해갖고 고름 짜고 해야 되는데 아, 일단 마취제만 살살 주고 진통제 주고 아까 전기 살살 발라주고 진통제만 주면요 안 아프요. 어째란 말이요. 진통제 줄까? 착 찢어갖고 수술해 줄까? 수술한 것이 칼이기도 마스카 찢어갖고 더러운 고름 제 뽑아내고 나 화장실에 대 볼 때만 나오면서 촤 정말 이 더러운 것들 귀신이 똥이랑 바알세브라는 거 똥집 막대기한 뜻이거든요. 이 더러운 세상 똥인데 똥 비에셀문과 적인다고 똥
원어로는 똥이 나와요. 근데 고상하게 배설물을 해놨더라고. 똥같이 입어. 세상 거 버려야 되는데. 세상 거 좋고 이것도 좋고 절대 못 가. 세상 하나님과 짝이 생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 생길 수 없다고 딱 했어요. 지금 돈이 지금 황금이 지금 신대버렸어요. 딱 버려요. 그거 버린가 안 버린가 11조인가 봐라. 그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세상에 없는 재리의 욕이거든요. 내게 받아서 옥토 그 가시떨기 그걸 통과 못해. 재리의 유혹 11조 안에서 못한 사람 가시떨기들이요. 어쩌겠어요. 이설교 이렇게 주일날에 할 수 담대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11조 얘기가 아니요. 무슨 얘기냐. 원칙대로 잘 믿고 천국 잘 갑시다. 새벽에 계속 나오세요. 기도해야 여러분 살아. 기도해서 이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